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하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떡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자존심까지 건드리며 유혹합니다.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떡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 자유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떡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떡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하루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얻으려면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선악관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려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과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는 길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 능력을 입증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스스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험의 대상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시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험 앞에 1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성공이 아니라 신앙을 붙들고, 또 시험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삶을 통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지만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해 이기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